피아비 선수가 이제 찍어치기를 하려고 시도를 했는데 엄상필 선수의 생각은 짧은 각으로 충분히 나온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. 경기 이어가. 시작. 자, 근데 제가 볼 때는 뭐 그리 쉽지 않아 보입니다. 베스타임 아웃 이후의 공격입니다. 벤치타임 아웃이 그동안 나오지 않았었군요. 네, 미는 쪽으로 시도를 하네요. 아, 잘 쳤어요. 짧게. 네. 3골! 아, 엄상필 선수의 치략이 통했습니다. 네. 이제 가까운 거리에 있었기 때문에 사실 저 두께로 겨냥하고 공을 칠 수 없는 선수들이 있죠. 지금은 사실 저런 공들은 아예 모르는 상태에서 무식하다 싶을 정도로 큐를 똑바로 내보내야 되거든요. 근데 공과 공 사이가 가깝게 있는데 두께를 저렇게 반 이상 겨냥, 반 정도로 겨냥한다. 이건 상당히 예. 좀 불편한 상황에서도 아주 잘 친 공이에요. 넉넉하게 돌았군요. 깨끗합니다. 아, 무서운 집중력이죠, 피아비 선수. 스트롱 피아비 선수의 옆돌리기 파란 공 밀어내면서 멋진 공격을 만들어냈습니다. 집중하게 만드는 피아비 선수의 공격이죠. 그만해요. 계속해서 점수 성공. 피아비의 공격이 정말 좋은데요. 도장 쾅쾅 찍어줘야 되겠습니다. 네. 야, 팀원들도 너무 좋아합니다. 뒤돌리기 네, 좋아요. 좋네요. 참 어려운 상황에서 이 피아비 선수 집중력 정말 좋죠. 시원하게 성공하는 피아비 선수의 뒤돌리기 득점이었습니다. 네, 강점이죠. 강점이면서 또 아, 굳이 찾으라면 단점이 될 수 있는 어떤 공의 속도나 이 뒤돌리기를 칠 때 보면 위험 요소에 대한 생각보다는 이 길로 와야지 맞는다라는 생각을 확실하게 먼저 하고 치는 선수거든요. 그렇습니다. 네. 아, 벤치 타임아웃이 다시 나왔습니다. 네, 마지막 번째. 세트는 뭐 선수에다 맡겨놓고 예. 무조건 이겨야죠. 지금 두 번째 벤치 타임아웃. 사파타 선수는 뭐 베리 이지라는데요. 네네. 물론 이제 두께가 맞는다는 상태에서 파란 공이 반대편 코너의 장단으로 맞고 빠질 수 있는 두께에서 내 공 끌어놓는다면 뭐 큰 어려움. 네. 그리 어렵지 않더라고요. 아, 지금 노란 공이 아니라 흰 공이에요. 네. 그러면 큰 어려움 없는 공입니다. 네, 위험했어요. 득점 맞는 것 같습니다. 베스트 타임 아웃 두 번 모두 성공했다고 볼 수 있죠. 그렇죠. 두께가 조금 얇아서 오히려 굉장히 좀 어려워진 상황입니다. 아주 편안한 두께에서도 될 수 있는 각이었는데 얇으니까 밀리지 않고 그냥 가버렸죠. 다행히 들어갔습니다. 워낙 회전을 또 잘 쓰는 선수이기 때문에 그래도 들어간 거죠. 저기서 조금 내공 멈칫했으면 짧게 빠지는 거죠.
탄력 받았네요. 아, 네. 잘했습니다. 7점. 차팍 선수 준비해야 될 것 같은데요. 오픈 브릿지로 툭 쳐내면서 가볍게 만들어내고 있는 피아비 선수. 파워 좋습니다 진짜. 오 맞춰가고 있어요. 네. 성공입니다. 야, 정말 파워 좋아요. 네. 아 이걸 이렇게 만들어내는군요. 페아비의 득점. 세트 포인트 8점에 올라가게 되는 스트롱 페아비. 어지간한 남자 선수들도 저렇게 모양을 깨끗하게 만들어내기가 좀 어렵거든요. 좋은 공격이었습니다. 야, 강민구 선수가 뭐 지금 조마조마했군요. 팀원 전체들 네. 다 놀랐을 게 놀랐을 거예요. 네. 두 번째 세트 포인트입니다. 네. 달려갑니다. 소피아 득점 성공하면서 3대 3 동점을 만드는 블러넨제스입니다. 피아비 선수의 야, 맞대결에서의 단식 경기 대단하네요. 승부를 7세트로 연결해주는 스롱 피아비의 승리입니다. 아주 좋아하는 스롱 피아비 선수예요. 그리고 경기 내용도 상당히